안녕하세요, 기자님들. 플레이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이제 가족들한테 데뷔 이번에 그 타이틀곡을 들려줬을 때는 동생한테는 이제 뮤비랑 같이 보여줬었거든요. 근데 이제 완전 놀라는 거예요. 이게 진짜 이렇게 가는 게 맞냐고. 너무 그 영상 속에 제가 집에 있을 때랑 완전 딴판이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맞냐고 하면서 진짜 놀라하더라고요. 노래도 너무 좋다고 하고, 할머니도 이번 노래가 네, 좀 더 좋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고요.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뭐 이렇게 도넛이나 뭐 그런 간식 같은 것들 서포트 해주시는 거는 정말 네, 감사한 것 같아요. 되게 제가 맨날 회사에 출근해서 작업실에 출근해서 이렇게 일하고 밤늦게 들어오면 뭐 밥 먹었냐고 그냥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하루에 할머니랑의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계속 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저를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건 정말 네, 감사한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대중분들이 저를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약간 되게 불쌍하게 보신 분들도 있고 딱하게 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뭐 가사에 써 있는 것처럼 되게 선비 이미지, 약간 점잖고 철이 빨리 들었고 약간 그런 이미지인데 실제에서 전 그러지 않단 말이죠.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있을 땐 뭐 진짜 20살 20대 남자애들처럼 뭐 서로 장난도 치면서 놀고 서로 욕하면서 놀고 뭐 술도 마시고 하면서 그러면서 노는데 이제 너무 TV에서는 약간 뭐 그런 이미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저게 진짜 내 모습일까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런 작은 제 생각에서 비롯된 곡이 네, 두 번째 곡입니다. 제가 악플이란 거를 데뷔하고 나서 그냥 직접적으로 저에 관한 악플을 처음 받아봤어요. 근데 이제 처음 딱 그걸 접했을 때 정말 처음엔 멍하더라고.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리고 그냥 막 되게 속상하긴 했죠. 되게 첫 악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런 걸 보는 게 더 이상 저한테는 좋을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뒤로는 댓글을 많이 보는 편도 아니고 본다 해도 이제 완전 끝까지 다 내려서 보진 않죠. 네, 그냥 일부만 보고 그런 식으로 네, 요즘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. 네, 현명합니다.